말할 것 같으면 맛의 고장 순천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라는데 대체 어떤 음식인가요? 찐이겠네요. 와, 가득 찼어요. 도토리를 재료로 한 요리가 허벌나게 나옵니다. 함께 허벌나게 하나씩 천천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리조리 맛깔나게 비빈 도토리 비빔국수를 시작으로요. 일단 첫 요리부터 모양새가 끝내주죠. 아이고 친구야, 도토리면 맛있죠. 그리고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도토리 탕수. 우와, 이건 뭐예요? 쫄깃 바삭한 식감이 최고랍니다. 아, 아이고 이것도 친구야. 그리고 각종 채소와 도토리묵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토리묵 비빔밥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끼 식사로 아주 그냥 제격이랍니다. 이뿐인가요? 부드럽게 삶은 수육과 탱글탱글한 도토리묵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구수한 들깨와 도토리 수제비를 넉넉히 넣고 끓인 도토리 들깨탕에 빠지면 서운한 도토리묵 무침. 마지막으로 너릇너릇하게 부친 도토리 전까지. 워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 몇 가지래요? 한상 가득 차려진 도토리 요리들. 허벌나게 많아 보여요.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이곳만의 특별한 한상 차림입니다. 여기도 도토리, 여기도 도토리, 이쪽도 도토리. 내가 오늘 완전히 도토리 좋아하는 다람쥐가 돼버렸단께. 아, 다람쥐가 되셨어요. 푸짐한 도토리 요리 한 입 먹으면 감탄사가 절로! 말 그대로 빵빵 터진다는데요. 맛있어. 주부 9단의 입맛도 단박에 사로잡았습니다. 맛있다. 도토리 가루로 반죽을 한 그 도토리 국수가 나옵니다. 국수. 쟁반국수 아시죠? 그것처럼 딱 버물러가지고 그 고소한 도토리 향에 쫙 한 입 먹으면 그냥 완전히 왔답니다. 왔다. 한 입 호로록 먹으면 한여름 무더위도 싹 잊게 만든다는데요. 손님들도 그 맛에 푹 빠진 지 오래랍니다. 면발의 쫄깃한 식감은 물론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 가득 감칠맛이 맴돈다는데요. 이를 위해 도토리 가루 8대 전분 2의 비율로 만든 국수를 사용하는데요. 찬물에 헹궈 탱탱함도 한껏 살린 다음 여기에 양념을 합니다. 이때 파인애플을 갈아 넣어 자연의 맛 그대로의 새콤달콤함을 더하는데요. 요게 바로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고 고소한 땅콩 구명까지 올리면 향수 나왔습니다. 순천에서 만난 첫 번째 별미 도토리 비빔국수 완성! 더운 여름날 국수 한 젓가락 가득 올려 그대로 후루룩. 그렇죠 그렇죠. 이만한 여름 드셔야죠. 별미가 또 없지라. 어때요? 겁나게 맛나불지요? 맛있네요. 네, 아따, 요 집이 도토리 묵으면은 순천에서 최고랄게. 도토리 묵을 하나, 둘, 셋, 3단 정도 짭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입으로 그냥 쫙 한 입 먹으면은 찰랑찰랑 탱글탱글 진짜 오, 최고의 향맛, 최고의 도토리 묵입니다. 도토리 요리에 도토리 묵이 빠질 순 없죠. 맛깨님이 인정한 그 맛을 찾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네. 그 여기 묵은 어떻게 만드나요? 저희는 아침마다 매일매일 묵을 쓰고 있어요. 매일 묵을 쓰는 걸로 하루를 시작한다는데요. 어, 근데 가루가 좀 독특해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네, 이거는 도토리 앙금이라는 건데요. 도토리 앙금이라고라고라. 그렇습니다. 도토리 가루를 물에 녹인 다음 가만히 두면은 밑에 앙금이 가라앉는데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앙금이에요. 이것만 모아서 잘 말린 앙금 가루로 묵을 만들고 있답니다. 가루는 조금 이제 날비린내가 난다 그럴까? 가루보다 묵, 앙금으로 묵을 쓰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도토리의 떫은 맛이 사라져 진한 풍미를 더 느낄 수 있답니다. 자, 이젠 손맛이 중요한데요.
이게 묵은 이렇게 좀 기포가 많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더 찰랑찰랑하고 맛있어요. 도토리 묵이 보내는 맛있는 신호.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면 불을 끄고 뜸을 들이는데요. 이렇게 터져야 되는군요. 마지막으로 틀에 넣고 실온에서 8시간 동안 굳힙니다. 그래야만 도토리 묵 특유의 식감이 잘 살아난다는데요. 아, 그래서 어떤 식감이냐고요? 에? 아, 또 찰랑찰랑하네요. 그 모습이 찰랑대네. 찰랑찰랑한 도토리묵을 더 맛있게 즐기고자 각종 양념을 더하는데요. 이게 묵무침 할 때 제일 중요한 재료거든요. 응?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비어있는데요. 네, 그래서 가지러 가려고요. 그렇게 찾아간 곳은 가게 앞 방앗간입니다. 괜찮아요. 네. 이거 저희 거 하시는 네. 거였군요. 네. 고소한 냄새. 이건 들기름이고 네. 저거는 이제 참깨 볶아서 참기름 짜신 네. 거예요? 가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무려 13년간 이곳에서 만든 참기름과 들기름만 고집하고 있다는데요. 맛의 거니까.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장님의 거는 참깨랑 들깨랑을 잘 볶으셔요. 이게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고소한 맛하고 이게 색깔이 나거든요. 35년 된 노하우로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화학 조미료 없이 요리를 하고 있어서 깐깐하게 고를 수밖에 없는데요. 참기름과 들기름을 섞어 사용해 맛의 풍미를 더하는 것 또한 천연 재료로 감칠맛을 높이는 사장님만의 섬세한 비법이랍니다. 이렇게 완성된 사장님표 도토리 묵 무침. 자, 맛나게 즐겨볼까요? 에따, 그거 참 탱글탱글의 군침 돌게 생겼네. 보기 좋은 묵이 먹기도 좋은 법.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듬뿍이니 부담 없이 양껏 즐겨주세요. 많이 먹어도 되는 거죠? 아, 묵보쌈이라고 들어가는 건 모를 것구만이. 한약재 듬뿍 넣어 잘 삶은 수육과 도토리 묵이 만났습니다. 이토록 알찬 조합을 그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무대예요. 저는 무대. 돼지고기를 딱 얹어갖고 그다음에 그 무 말랭탱이 그다음에 그 무 그래가지고 한 입에 그냥 착 해보면 이 수육맥 해버려. 이리로 불러준다니까 얼마나 맛있는가. 그리고 묵보쌈만큼이나 든든하게 즐길 수 있다는 또 다른 요리가 있었으니 각종 고명을 아낌없이 팍팍팍 넣고 만들었다는 이것. 바로 묵비빔밥 되시겠습니다. 이야, 밥 먹어줘야죠. 그럼요, 그럼요. 한국인 밥상에 밥이 빠질 수 없지요. 밥심이 최고죠. 밥 한 공기 탕 넣고 양념 고추장에 여리저리 맛나게 비비면 건강미 넘치는 한 숟가락 완성! 이렇게 한 입 가득 채우면 도토리 묵과 함께 씹히는 김치 맛이 또 유별나다는데. 어디서 느껴볼 수 없는 전라도의 맛. 바로 묵 비빔밥. 이 김치가 일반 김치가 아니더라니까. 뭐 약을 타본 것 같은가. 기가 막혀. 가사가 크면서도 시원하면서 우리가 먹는 김치하고 좀 틀립니다. 엄마, 아 그렇다면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김치는 어떻게 만드세요? 저희 김치는 지리산에서 만들어요. 지리산이요? 네. 한번 같이 가실까요? 지리산까지요? 압류, 압류 가야죠. 가게에서 1시간여를 달리면 도착한다는 지리산 피아골.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곳이죠. 이곳에서 이분과 함께 김치를 담근다는데요. 이분은 누구세요? 시어머님이세요. 시어머니신데 저는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추가 엄청 여분에 좋더라. 잘 정해졌네요. 딱 맞게. 배추만큼이나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육수요. 대파 들어가고 멸치 들어가고 또 다마네기 들어가고 무 들어가고
하지 감자 들어가고.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예, 이거 일곱 가지 했는데 이제 나무치기랑 난가지죠. 알파 뭐 있어요? 대를 이어 내려온 비법 육수랍니다. 여기에 김치 양념을 하는데요. 재료가 이게 끝인가요? 좀 김치에 젓갈 들어가잖아요. 젓갈이 네. 안 들어가네요. 네, 저희는 도토리 요리 전문점이잖아요. 무국이랑 같이 김치가 조합이 됐을 때 비린내가 안 나야 되거든요. 액젓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네, 깔끔한 맛을 위해 최소한의 양념으로만 배추를 버무리는데요.